사람 간의 인연에도 유효기간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나 연인 사이임에도 서로 환경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성급한 판단으로 오랜 인연을 끊게 되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과연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인연이 닿은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는 늘상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그 인연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연을 주는 것은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인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생으로부터 억겁의 인연으로부터 그 인연고리가 깊어서 하늘의 뜻으로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하늘의 뜻만 여기에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0%는 바로 전생의 인연법과 그 현세의 인연법과 환경의 인연법으로 하늘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70%는. 그리고 30%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이 올려다가 말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운영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인연들이 많이 많이 오고 많이 많이 인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늘이 그 인연의 질량에 맞게 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갖춤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마음 질량이나 행 질량이나 모든 질량이 갖추어졌을 때, 내 질량에 맞는 인연법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바닥 질량이면, 그 수준에 맞게 인연이 오고, 또 내가 더 높은 질량이면, 그 인연에 맞게 오는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평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여기 시장님이 됐어. 여기 논산 시장님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평민으로 살 때는 동네 분들,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또 주변 사람들이 인연이 많이 맺어지겠죠? 뭐 서울 시민이라면 그 자기 영역에, 자기 능력에, 자기 환경에 맞는 인연들이 많이 만나지겠죠? 근데 갑자기 서울시장이 돼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지요. 재벌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인연들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 지역 시장님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네 이장 할 때는 이장 수준에 맞는 인연이 많이 만들어지고, 면장하면 면장에 맞는 인연이 만들어지고, 시장하면 시장에 맞는 인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연은 내 능력과 내 갖춤과 내 환경에 맞추어서 인연 질량도 계속 달라진다. 그래서 모든 인연법은 70%가 전생 과보이며 억겁의 인연이며 이 전생 과보와 현생 인연법으로 70%가 이루어지지만 30%는 내 자신을 어떻게 갖추고 운영하고 노력함에 따라서 인연의 폭도 달라지고 인연의 질량도 달라지고 어떤 인연을 내가 잘 쓰는 것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많이 맺고 싶다면 30%는 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가 오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갖추고 내 질량을 갖춰야 됩니다. 하느님이 좋은 인연을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바닥이면 오다가 도망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서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줄줄이 막 먹을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인연들이 붙어.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많아. 근데 갑자기 기업 대표가 망했어. 그러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가까운 친구들도 모르는 척해.
그리고 인연을 다 정리하려고 해. 그리고 다 도망가. 그리고 내가 인연을 맺고 싶어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성공하면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왔는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인연을 맺으려고 오고. 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 성공 질량에 따라 인연의 폭도 달라지고 인연의 질량도 달라지고 인연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얼마만큼 바르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계속 인연을 보내주고 그 능력에 맞게 인연을 쓰게 도와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30%는 내 공부하고 내 자신을 갖춰나가고 내가 정말 바르게 인생을 살 때 계속 그 수준에 맞추어서 능력에 맞추어서 하느님이 인연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연을 줄어들게 만들기도 하고 확장시키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인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30%는 늘 변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 70%는 그 억겁의 인연을 통해서 인연이 맺어진 것이고 70%는 선천적 인연법, 그 억겁의 인연을 통해서 70%가 만들어지고 30%는 내 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에서 인연을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자 시험지가 올 때 과연 어떻게 인연을 운영하는 게 좋으냐고 물었는데 인연이라는 건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인연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인연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인연을 맺었든 상대가 와서 맺었든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연을 맺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인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와서 인연을 맺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권리가 있고 나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인연을 맺으려고 갈 때는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울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금방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 빌리러 올 때 그 사람이 와서 돈 빌립니까? 내가 가서 돈을 빌려줍니까? 아니, 말해보세요. 돈 빌리러 올 때 내가 가서 돈 빌려주는 법은 거의 없지요. 항상 돈을 빌리러 오지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돕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도움을 청하러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인연을 맺을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받을 게 있다는 뜻이며 내가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인연을 맺을 때 분별을 하시면 되고 또 인연이 다해서 떠나간다. 떠나갈 때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렇잖아요. 내가 붙잡고 싶은데 상대가 싫다고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싫어져서 내가 멀리할 때는 내가 이 인연의 기운이 보세요. 이 인연의 기운이 지금 나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싫어져서 멀리할 때는 내가 득되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는 붙잡고 싶은데 상대가 떠나. 상대가.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득되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떠나올 때는 내가 득되는 게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 억지로 붙잡지 말고 내가 좋다고 오면 막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순이 오거든 거절하지 말고 어떤 사물이든 인연이든 물건이 사물이 인연이 순리적으로 오거든 막지 말고 또 내 곁을 떠나거들랑 매달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물순 내이 물거하고 물기 거이 물추하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공부해봤죠? 물순 내이 물거하고 물기 거이 물추하라. 어떤 사물이 순리적으로 오거든 막지 말고 떠나거든 매달리지 마라. 바로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인관계로 사귀었든 인연관계로 사귀었든 또 친구관계로 사귀었든 이렇게 사귀었을 때 저 사람이 나 싫다고 떠나갈 때는 매달릴 필요 없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내가 싫어서 떠날 때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아깝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붙잡고 싶은 사람이라면 세 번 정도는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꼈다면 세 번 정도는 그 사람을 감동적으로 겸손하게 이해를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을 이해를 시켰는데도 끝까지 내가 싫다고 떠난다면 그때는 놓아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떠나고 싶어. 내가 도망치고 싶어. 내가 그만두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감동적으로 설득을 해. 이해를 시켜. 그때 내가 이분의 진심이 와닿고 이분의 진심과 정성이 진짜 바르게 느껴지고 정말 소중하게 나를 생각해 준다는 느낌이 들 때 나 또한 세 번은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귀다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어 해. 헤어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헤어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헤어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감동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감동적으로 이해하는 게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될 때는 세 번 정도는 그 설득을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해주기도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다시 사귀어볼 수도 있고 다시 대화를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전혀 아니고 떠나야만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떠나는 것이 맞고 또 이 사람 또한 더 이상 붙잡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떠날 때도 저 사람이 감동적으로 설명할 때는 세 번은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싫어서 떠날 때는 내가 설득을 해서 세 번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세 번 노력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다시 만나봐. 나 너가 좋아. 왜 그래? 너 딴 놈 생겼어? 이렇게 마치 이 따지고 묻는 식으로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 모순이 무엇이고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반성하고 고칠 테니까 노력해보자. 그리고 나의 모순들을 하나하나 고칠 수 있도록 네가 도와달라. 내가 정말 겸손하게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매달리기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마치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심 없이 논리적으로만 이해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 없이 붙잡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이 처음부터 제가 좋아서 와서 공부도 하고 제가 좋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을 반갑게 감사하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싫다고 떠나고자 할 때
보십시오. 떠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싫어서 떠나고자 할 때 이유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절대 붙잡지 않는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어. 매달릴 수 없지요. 그러나 저한테 여차여찬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볼 수가 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못 받아들일 때는 매달리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러 왔어요. 저 또한 감사함, 기쁨,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항상 인연이 올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이지만 떠나갈 때 마음이 아플 수는 있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 또한 인연이 다해서 떠난다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법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도원가족 회원들이 훌륭한 분, 또 멋있는 분, 잘생긴 분, 아름다운 분, 좋은 분, 착한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해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법문도 해주고 깨우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혹여 여러분들이 제가 싫었든 회원들 간에 싫었든 여러분들 중에 또 다른 곳이 좋아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뒤통수에다 대고 원망도 안 하고 절대 나쁜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오고 감에 집착도 안 하고 절대 탓도 하지 않는다. 하늘이 주신 인연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늘이 주신 인연을 바르게 쓰겠습니다. 오는 것도 하늘이 주신 인연이니 바르게 쓰고 떠나는 것도 하늘이 주신 인연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절대 혹여라도 내 잣대에 마음에 안 든다고 탓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회원님들은 오고 감에 1%도 어떤 그 집착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어떤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연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운영하는 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인연을 운영을 잘 못하면 10명, 100명, 1000명을 줘도 다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내가 운영을 잘하면 그 인연들을 잘 득대게 써서 모두가 득대게 노력할 수 있으며 상생으로 서로가 득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운영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도 갖추지 못하고 마음 질량도 부족하고 깨우침도 없으면 하늘이 인연을 수없이 주지만 다 떨어져 나가서 아무도 주변에 없고 외로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이 좋고 마음 공부도 돼 있고 깨우침이 좋은 분들은 늘상 주변에 친구도 많고 지인도 많고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많이 주변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상생으로 돕는 분도 많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내가 부족함이기 때문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라.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내 부족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을 탓하지 마라.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운영을 잘한다면 항상 사람은 많이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모질란 질량으로 이기적인 마음, 나쁜 놈의 마음, 그러면 다 떠나게 돼 있다. 여러분, 나쁜 놈과 나쁜 년의 뜻을 알아요? 모르죠? 나쁜이야, 나만 아는 놈, 나쁜이야. 너뿐이야 있죠? 나뿐이야. 너 필요 없고 나뿐이야. 나만 아는 놈이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쁜 년이 뭔지 압니까? 나만 아는 년이 나쁜 년이고. 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박수도 안 치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나만 아는 나쁨만, 그래, 나쁨, 나만, 나뿐이야. 나만 아는 나쁜 놈이 되지 말아야 되고, 나만 아는 나쁜 년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 그래서 저 나쁜 놈 하면 그 자기만 안다 이 소리야. 저 나쁜 년 하면 자기만 안다 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절대 나쁜 놈이나 나쁜 년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까지 하게 된 것은 우리는 하느님이 늘 축복의 인연을 준다. 근데 그 인연을 바르게 운용을 못해서 떠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고 질량을 높여 나가서 반드시 그 좋은 인연들을 잘 운용하고 득되게 상생으로 잘 운용하란 뜻입니다. 상생으로 바르게 운영한다면 여러분들 인연은 수천, 수만, 수십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